반갑습니다. 강수경입니다. 아, 마음으로 추는 춤. 마음으로 추는 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잊었던 감각을 찾으실 수 있게 하고 몸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계속 다들 서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앉아서 강연을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지금 너무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7번째 강연자입니다. 3시간 동안 정말 이 고정된 한 곳에서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었지만 이 고정된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보시면 정말 집중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동안 저희 몸은 벌써 긴장되고 또 경직되는 걸 혹시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 강연은 그런 긴장이나 경직된 마음을 조금 풀어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방금 대답해 주셨잖아요. 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마시고요. 발 굴림으로 그 에너지나 진동을 전해 주시면 제가 그 에너지 받아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굴리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한번 크게. 아, 이 정도 소리로는 에너지가 저한테 전해오기 힘든데. 한 번 더 좀 크게 울려주시면 여기. 예. 아,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음으로 추는 춤인데 제가 약속드린 대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경직된 마음을 좀 풀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체 부분 중에 회전하거나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머리, 목. 예. 머리, 목. 제가 앉은 보람이 있습니다. 발목, 무릎, 발가락. 예, 이렇게 있죠.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직업군도 틀리시고 연령분도 다 틀리신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근육이나 사용하는 신체 부분을 하나 지정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건 구경하시는 거거든요. 구경은 보는 대상자를 보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보면 잠시 이게 보셨을 때 제가 움직이는 거 보고 잠시 동화는 되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까 방금 발 굴린 힘찬 에너지 주신 것처럼 한번 회전해 볼 건데요. 객석불이 싹 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일 나 여기 너무 긴장된다 하시는 부분 한 곳만 한번 회전시켜 보시겠어요? 천천히 제가 카운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예, 반대편으로 한번 돌리시는데요. 호흡하시면서 하세요. 숨을 안 쉬시는 분 계십니다. 예, 천천히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신체 부분 두 곳을 돌리겠습니다. 아, 나는 목도 뻐근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두 군데 돌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둘, 셋, 넷.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소년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때? 활동하니까 몸이 많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완된 것 같아? 네? 하더라고요. 네가 제일 많이 이완된 것 같아? 하니까 손가락 하나만 딱 해서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표시해. 어디게요? 혀요. 그리고 눈동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가 보이지 않는 시선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섯 군데 돌리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시겠죠. 밑에 부분 다 돌리시더라도 다섯 군데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구경하는 거는 보는 걸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직접 해보셔야 정말 분명히 이완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다섯 군데입니다. 둘, 셋, 넷. 반대쪽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어떠셨습니까? 좀 긴장이 풀리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의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니까 훨씬 힘이 나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캠퍼스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도구가 되실 겁니다. 크레용이 되기도 하고 물감이나 연필이 될 텐데 저희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점찍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손에 힘이 생기면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고요. 선을 긋고 나서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벽에다 이름 쓰기, 자기 이름 쓰기부터 막 하기 시작하면 이제 손에 힘이 생겼으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계단계 밟아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쓰시는 손 어느 손 쓰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번쩍. 예, 감사합니다. 그 손 내리시고 반대 손 들어주세요. 저 양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 꼭 계세요.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만. 예, 그 손 중에 평소에 잘 안 쓰시는 손 저처럼 이렇게 일자 표시해 주시고요. 손등에 점을 12개를 찍어 주십시오. 자, 찍으면서 들으세요. 12개 찍으실 때 미워하는 감정, 어떤 감정이 들어가진 않죠. 저희 아까 몸 회전할 때 5군데, 6군데 돌릴 때도 저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회전을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 12개 점을 꽉 모으십시오. 손에 쥐십시오. 12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점을 찍을 때 아까 운동할 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금 넣어서 이 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안 쓰는 이 손으로요. 자, 공중에 흩어 뿌리실 건데 4개 점은 분노에 차서 찍을 겁니다. 정말 미운 사람인데 콕 찌르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너무 미워서 찔러서 없애보고 싶고 여드름 짤 때 어떻게 짜세요? 꽉 짜셔야 돼. 그런 기분으로 분노되죠. 슬픈 마음으로 정말 걷기조차 힘들고 너무 슬퍼서 슬픔이나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점을 찍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애기 볼을 만지든지 연인의 손끝을 살짝 건드리는 기분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공중에 뿌리시는데요. 저쪽으로 아니면 앞에 분 머리 뒤쪽은 뿌리지 마십시오. 정말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공중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하시면 안 되십니다. 첫 번째 점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찍어볼까요? 분노의 점이에요. 시작. 하나! 분노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아, 분노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옆에 공간이 조금 부족하시면 주변 분들 방해 안 되는 상황에서 찍어주십시오. 두 번째 분노의 점입니다. 찍어주세요. 공중에서 자기 점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 점 찍어주세요. 예, 네 번째 점 찍어주세요. 아, 대단히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분노하셨는데 사람. 자, 이제 아까 무슨 점이 있었죠? 중간에 슬픔의 점이요. 슬픔의 점 한번 찍어주시고 평소에 잘 사용하시지 않는 손으로요. 슬픔의 점 네 개를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자, 이제 사랑의 점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다 틀리겠죠. 부모님과의 사랑이나 연인과의 사랑.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공중에 지금 흩어 뿌려져 있는 점을 4개 찍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자, 저희 1단계 넘어갔습니다. 점 찍었으니까 손에 힘이 좀 생겼죠. 제가 말하는 도구인 몸은 몸에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을 끌 겁니다. 분노의 선. 어떻게 끄실 겁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네 개의 손을 끄시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하나, 둘, 아, 점점 에너지가 나오고, 셋, 넷, 예.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손 하나 들 수조차 없는 점이기 때문에 손 빼고요. 팔꿈치나 손목이나 어깨나 아까 관절 돌리신 부분 있잖아요. 머리나 엉덩이나 무릎이나 발가락. 어느 부분인지 네 개의 점을 여러분 신체 손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한번 찍어 주십시오. 너무 슬픈 감정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감정, 사랑의 선을 끌 건데요. 사랑의 선은 똑같이 하면 저희가 반복하는 거니까 신체 부분 두 곳 이상을 합해 주세요. 이 선에서 이 선으로 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을 이선으로 갈 때 팔꿈치로, 팔꿈치 두 개, 신체 부분 최소한 두 개는 이어서 움직여 주십시오.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둘, 셋, 넷, 예. 이제 저희가 1단계 넘어갔고요. 2단계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이름 쓰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쓰실 때 보통 사인할 때, 시험 칠 때 이름 쓰시죠. 저도 제 이름을 함수경, 함수경, 함수경 이렇게 부르고 다니진 않거든요. 누가 불러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 이름에 감정을 넣어주십시오. 방금처럼 저희가 점을 찍었을 때, 선을 끄었을 때 감정을 넣은 것처럼 자신의 이름에 감정을 넣을 건데 자기 이름에 감정을 넣을 때 자기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그 다양한 감정들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슬픔의 감정인지 기쁨의 감정인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감정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그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그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불려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을 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복잡하시죠? 감정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이름을 적으실 건데요. 어떻게?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손 말고요. 사용 안 하는 손으로 복합적으로 두세 곳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함 이름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못해서 예. 제가 시킨다고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면에 계시는 분이 와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름 적기를 하는데 여기 좁은 공간에서 이름을 막 적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을 시킬 텐데요. 공간을 확장시킬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말은 자신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볼 텐데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세요? 100m 달리기 할 때 시작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세요? 예, 누가 빨리, 저기서 많이 하시는, 누가 빨리 가나 누가 1등 하냐는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저랑 100m 달리기 할 때는 여기서부터 A 지점이 여기고요. B 지점이 저 반대편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어떻게 가나, 누가 빨리 가냐 말고요. 이번에 어떻게 가나,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해서 피나바우시 말인데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움직이기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방금 배운 저희 뭐 있습니까? 이름 적기. 이름 적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전체 행사를 준비한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오거나이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오거나이저 분들이 대신 나오셔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시겠어요? 낯익은 얼굴도 나오세요. 앞에 여기 서주세요. 세 분. 자, 맨 앞에 서주시고요. 여기 서시고 자, 이 자리에서 자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 자리까지 100m 달리기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준비 시작! 예, 멈추십시오. 자, 1등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 말고요. 자, B 지점에서 이제 일로 오실 거예요. 저희가 방금 몸으로 이름 쓰기 했는데 이름 쓰시면서 한번 와 이렇게 이동해 보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요. 이름 아니요, 달리기 아닙니다. 달리기만 하는 줄 알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름 신체 부위 사용해서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 감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누가 빨리 가느냐가 아니고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자기 이름에 대해서 저를 보시지 마십시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가냐, 무엇이 지금 김경원이라는 이름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예, 제가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 오거나이저 분들의 생각을 받고 여기 관객분들의 생각을 받습니다. 제가 제 언어로 여러분한테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 받는 거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제 감정을 가지고 제 이름을 이 공간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잊혀진 감각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응애하기 전에 뭐 하시는지 아세요? 뭐 하는지? 태동명. 움직임 언어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표현 방법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그 고스트족 아세요? 그 카페나 식당 갔을 때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진 않고 전부 문자 보내거나 카톡하고 똑같은 거죠. 영상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넘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대면으로 사람들이 만날 때 언어적 소통수단은 10%랍니다. 나머지 오늘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90%는 비언어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비언어적 수단의 90%에서 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할까 한번 생각하는데 예술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으로 저희한테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칸딘스키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눈으로 보는 음악이었는데 눈으로 어떻게 음악은 귀로 듣는 거 아닌가요? 한번 리듬이나 음악이 보이십니까? 저는 막 몸으로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 몸으로 막 제 언어로 말하고 싶은 거죠. 다음 보이십니까? 리듬이나 어떤 느낌들, 소리가 자 이제는 귀로 그리는 그림이라네요.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을 한번 살짝 감고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의 배경음악으로도 나왔다 하는데 청명한 달빛 아래 조각배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드십니까? 상상력은 내 모든 감각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귀가 안 들리거나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26명의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천수관음이란 작품인데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면 표현을 못할까요? 손바닥 하나하나에 눈이 있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보살피는 천수관음. 잊혀진 감각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철학자 주에즈가 말했습니다.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술 중에서 움직임 예술로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 여러분의 움직임을, 몸의 기억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여기 운영진께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만 봤던 장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추는 춤 강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